뉴스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홍식 위원의 대한 우리 게스트 중에 이렇게 댓글이 아직 얼굴도 안 나갔는데 뭐예요? 네? 굉장히 5G계 대주주 홍식이 흉 흉입니다. 흉은 아니고 네. 우리 홍식이 형 모시고 잠시 후에 할 거고요. 네. 먼저 뉴스 3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코로나 백신 그리고 진단 키트 쾌속 진단 키트에 네. 다우지수가 3% 반등했다는 소식이 좀 있는데요. 장이 회복세는 회복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악재도 호재로 반영되고 호재는 더 크게 호재로 반영되는 거 보니까 장이 이제 에너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 다우지수가 3.19%가 올라서 690.70포인트를 올라서 네. 22,327포인트가 됐고요. S&P 500 지수도 3.35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3.62 이게 간만에 나스닥이나 S&P가 다우지수보다 상승률이 컸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며칠 동안은 다우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보잉 때문에. 네. 아, 우리 정포로가 이제 뭐 척하면 착이죠. 아, 그냥 이제 내 자리를 앉으시고 옆에 그냥 네. 네? 주린을 한 명 부르시지. 제가요? 네. 아, 아직은 아닙니다. 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좀 쉬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어쨌든 다우지수 기준으로요. 지난주 월요일. 23일 네. 저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무려 20%가 올랐네. 다우지수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네, 일주일 사이에. 빠지기도 참 급하게 많이 빠졌지만 참 네. 오른 것도 참 급하게 올랐죠. 네. 하기야 뭐 하루에 뭐 11%씩 오르고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 보세요. S&P는 그 기간에 17%가 올랐고 나스닥은 같은 기간에 13%가 올랐거든요. 이 보잉 같은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가 급하게 반등하면서 네. 다우지수가 나스닥에 비해서 7%포인트나 더 추가 상승을 한 그런 결과였죠. 자, 어제는 왜 올랐냐면요. 코로나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2일까지 사회적 그 거리두기 이거 그만하고 이제 일하자.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 힘들겠다. 네, 4월 네. 말까지 연장을 하고 6월 1일까지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한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사실 사회적 격리 이런 것들을 더 길게 한다는 건 경제에 안 좋은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아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인 안을 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제 좀 현실 파악했구만.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네. 커버 안 된다니까 공포감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연준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또 스티뮬러스 패키지도 통과가 되고 나니까 아 이제 장이 견조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드니까 이런 정책을 얘기했을 때 좋은 면으로 본 거죠. 아. 만약에 열흘 전,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명 죽어도 우리 뭐 베리 굿잡한 거다 이런 얘기 했으면은 네. 아마 또 10% 빠졌을 거예요. 아, 죽으라 하는구나.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저 이탈리아도 어쨌든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이제 그 증가폭 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다. 네. 이런 이제 결과가 어제 장을 올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하고 진단 키트 쪽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와 백신 쪽에 그리고 이 진단 쪽에 어떤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제약업체 그러면 J&J 존슨앤존슨이에요. 네. 존슨앤존슨 하면 그냥 바르는 걸로만 생각하시잖아요. 베이비로션. 네.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10억 달러 어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J&J가 굉장히 대형주인데 주가가 8%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최종 결정해서 오는 9월에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료제하고 백신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9월에 임상에 들어간다는 건 아무리 FDA가 좀 패스트트랙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이 우리 곁에 오는 거는 한 1년에서 1년 반은 최소한 잡아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백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정부와 10억 달러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J&J뿐만 아니라 전체 저 바이오를 비롯한 제약주의 상승을 이끌었고 그것이 또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렇게 제약사 에보트라는 데도 큰 데거든요. 여기 네. 6.5%가 뛰었는데 이거는 진단 키트죠. 딱 하면은 5분 만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분자 진단을 출시한다 이런 공시에서 네. 또 올랐고요. 기술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7%, 알파벳, 구글이죠. 3.3, 아마존이 3.4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그렇습니다만 많이 오르고 나면 이제 월가의 분석가들이 아, 좀 사도 되겠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 JP 모간에 이어서 알리앙스의 수석 경제고문이라는 사람도 어제 CNBC 방송에 나와서 아, 이제 다 팔아치우는 매도세는 끝난 것 같고 일부 주식은 편안하게 매수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 시장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거 아는 것 같은 게 CBOE 그러니까 시카고 옵션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58.74 이게 뭐 빅스라는 거예요. 빅스. 네네네. 그게 62이래로 떨어진 게 10개월 만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58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평상시에 한 15 많이 네네네네. 올라야 한 20 이 정도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어쨌든 시장은 좀 안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큰 변동성이 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또 아직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우지수는 오랜만에 시황을 하니까 이것도 재밌네. 아 시황 계속 하실래? 네? 시황 쪽으로 한번 저거 가고 저, 절로 앉으시고 과거 아닙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국제 유가는 예, 폭락을 예. 했습니까? 그 이게 뭐 장중에 19.27달러를 쳤네요. WTI 기준 앞에 일자가 이제 붙는 거예요. 네, 20달러 미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이 17달러까지는 일단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20달러를 장중이지만 깨고 10달러대를 터치하는 상황이 됐는데 WTI가 어쨌든 하루 만에 7%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20.09달러 정말 20달러에 살짝 턱걸이를 한 상황이 네. 됐고요. 2002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 지금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감산 공조가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이 촉발한 건데 네. 수요가 없었어요. 예. 뭐 비행기도 지금 뭐 전에 비해서 뭐 3분의 1도 안 뜨죠.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예, 사회적 경위나 이동 통제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동성 자체가 완전히 예, 떨어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워낙 없고 뭐 실제로 우리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한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예, 네. 그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뭐 SNS 뭐 페이스북 올리는 거 보니까 어디 좀 한적하겠다 하고 갔더니 뭐 거 바글바글하더라. 저도 사실 저 일요일 날 저기 무의도라고 있어요. 무의도? 예, 영종도에서 이렇게 쭉 더 들어가는데 예, 다리 건너서 가면은 거기 이제 뭐 트레킹 코스가 좋다 그래서 갔더니 예. 아 들어가고 나오는데 차 막혀서 아주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녔지. 아 사람 좀 없고 한적하게 걸어 보시려고 그랬다가 예, 그 앞에 광명 그 어촌계에서 하는 그 회센터 갔더니 자리가 없더라고. 어촌계 회센터. 예. 너무 디테일. 아 그 바지락 갈고 있으면 아쉽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데 네네. 실제로 유럽하고요 미국은 네.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수요의 축소라는 게 우리는 거의 회복되는 듯한 뭐 아직도 우리 뭐 장사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서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체감하지 못하는 정도의 국제적인 수요의 감소가 진행되고 뭐 있기 때문에 우리 비상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은 체감 못했으니까요. 아 그러긴가? 좀 순서가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수요의 감소가 당분간 계속된다면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급하게 들어온 뉴스플로우 보니까 트럼프하고 푸틴이 네. 모종의 대화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항상 이렇게 뭐 역사적인 저점을 찍으면 무슨 이벤트를 해서 또 수직 상승하기도 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번 그
그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큰 하락과 큰 변동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촉발된 상황입니다만은 그 와중에 유가가 20불대로 떨어지면서 신용 경색 우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가가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여지는 좀 남아있는 거고 유가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좀 올라주면 회복 속도는 더 빠르지 않을까 네. 보여지네요. 네. 오늘 뉴스 3, 또 해외 코로나 소식들 좀 전해드릴까요? 한 가지만 할게요. 뭐 네. 여러 가지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이 대륙의 저 미국의 스케일인지 어제도 제가 뭐 보니까 그 파우치 얘기하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10만 명 안에서 사망자 발견하면 베리 굿잡이다 이렇게 해서 좀 황당했거든요. 예. 네. 사실 뭐 미국의 뭐 친지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태스크포스 팀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0만 명 나올 수 있다. 예. 태스크포스 팀에서 예. 공식적으로 예예 예, 예. 사망자 20만 명까지 나올 예, 수 있다. 20만 명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200만 명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고 사망자요? 예. 사망자 200만 명. 예. 그 최악의 시나리오 하면 그렇게 해도 나온다고 했었어요. 예. 시나리오를 하면 근데 20만 명 안쪽에서 네. 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하고는 많이 사고 방식이 틀리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네. 어쨌든 뭐 사회적인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다소 연장이 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경제도 경제지만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빨리 종식시키는 게 그 경제를 건강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대컨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랄까 공약이라고 할까 약속대로 4월 말까지만 사회적인 격리가 되고 정말로 이제 좀 안전하게 네. 미국도 좀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도 지금 건보료도 지금 유예 혹은 뭐 저 감면해 주는 이런 네. 방법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하여튼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